요즘 중국에서 핫한 신선식품 매장 허마선생에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허마선생이 어떤 곳이죠? 하마 플러스 선생인데 이 선생이 신선한 선에다가 날생자 해가지고 선생이래. 둘 다 신선하고 날것이란 뜻이래요. 완전 프레시한 그런 식품들을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들어가 볼까요, 그럼? 네. 빨리 돌아보니까 이게 뭐야? 계산은 아, 이거 무인계산기 이거.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돼 있잖아요, 여기. 코드를 인식을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는 현금 결제가 안 되고 QR코드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여기 봐봐요. 와, 이렇게 다 패키지 담아가지고 파네. 근데 뭔지 모르겠어. 되게 돼지고기, 미트볼. 돼지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요. 저거 엄청 많아요. 코코넛 자판기 있었던 것도 있네. 저분이랑 같이 춤을 추고 싶다. 잠깐만. 잠깐만요. 아, 저희가 지금 허마선생까지 이렇게 찾아왔는데 촬영을 못하게 됐고 구경 좀 다녔는데 허마선생 하면은 되게 좀 중국의 스케일대로 엄청 크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마 점포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그러하고 품목도 그러하고 그냥 약간 국내 대형마트 정도인데 배송 서비스가 좀 특이하다 이런 거? 이 정도 느낌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들어가 보니까 수선 코너 같은 게 우리나라보다 조금 사이즈가 크다고 해야 되나? 종류가 되게 좀 다양했고 우리나라보다 일단은 네. 되게 엄청 깔끔하게 뭐 신선하게 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만큼으로 진짜 되게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했던 거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요리를 해주는 게 따로 있고 요리가 안 되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품목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어요. 막 자라도 팔고 그런 거는 신기했어요. 와서 보니까 어플로 자기가 상품을 직접 안 보고 주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뭐를 더 담던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뭐 덤탱이를 씌우는 이런 걸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되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팔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드디어 허마선생에 가서 랍스타를 사왔습니다. 원래 허마선생이 배달이 되는 것 때문에 되게 유명한데요. 주문한 그 지역에서 3km 이내의 지역에만 배달을 해줘요. 근데 저희가 숙소가 지금 3.4km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배송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지금 사온 거거든요. 저희가 사온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아, 오늘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 하나씩 먹자 그냥. 이 한 마리를 반으로 잘랐는데 이거 지금 살이 머리까지 차 있어요. 오오오오. 와, 대박. 허마 선생이 배달 가능한 지역이 집값이 되게 오르고 있대요. 여러분 투자하세요 빨리. 허세권이라 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있대요. 요건 팩트입니다. 오, 쉽게 말리네. 반으로만 갈라줬는데도 먹기가 편하네요. 맛있다. 이거를 저희가 선어를 샀거든요. 떨이 막 50% 세일하는 거 있잖아요. 선어를 사면은 갑각류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들어가가지고 짜져요. 근데 짠맛도 안 나고 이게 마늘 덕지덕지 발라놔가지고 그런지 비린내도 안 나고 꼬득
쫀득쫀득해가지고 식감도 살아있고 되게 맛있어요. 오빠. 그러니까 랍사가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수산시장에서 보는 랍사가 있고 집게가 없잖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거를 왜 먹는지 몰랐거든요. 오, 이게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살이 진짜 너무 꽉 차 있어. 진짜 충격인 거는 머리까지 살이 차 있어. 눈이 여기 달려있는데 살이 여기까지 차 있어. 여기까지. 브라운 크랩? 브라운 크랩. 집게를 잘 바르기 쉽게 다 부셔줬네 얘도. 망치로 빵빵한 거 같아. 센스쟁이. 짠. 브라운 크랩이 살 수율은 되게 까득까득 타입돼요. 개마다 각자 맛이 있거든요. 브라운 크랩 같은 경우에는 살 자체의 그런 맛이 좀 밍밍하대요. 좀 담백한 향만 나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양념 같은 거 좀 세게 쳐가지고 양념 맛으로 먹거든요. 식감이 엄청 특이해. 식감이 딱 씹으면은 결결결결결결결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부스러지는 맛이야. 딱딱해진 맛살. 인정. 좀 푸석푸석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응. 어, 푸석푸석해. 시청자분들 한 입. 아. 아직 안 먹었어요. 아. 와 내장 꽉 찬 것 봐. 알 알 차 있어 알. 딱 엄청 딱딱하다. 엄청 두꺼워 껍데기가. 아 제가 힘이 너무 세서. 와 내장이 야 다 알이야 이거. 오빠 와 다 알이에요 이 안에. 살이 이렇게 차 있는데? 보통 갑각류가 암컷이 수컷보다 시세가 싸요. 왜냐면은 알을 품으면은 살이 알 쪽으로 영양분이 알 쪽으로 몰려가지고 살이 엄청 쪄가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킹크랩 같은 것도 살 때 암컷이 수컷보다 훨씬 싸요. 근데 얘는 암컷이라서 알도 있는데 살도 차 있어요. 돌문어님 한번 먼저 한번 시식 하시죠. 옆에서 눈치 계속 주는데 초롱초롱. 어때요? 예전에 먹었던 알들은 약간 되게 조금 퍽퍽한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담백해가지고 아 진짜 이 정도면은 돈 비싸도 죽고도 사먹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맛있어. 되게 퍽퍽한데 난? 돌문어님이 거짓말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씁쓸하고 퍽퍽하고 이런 맛밖에 안 나거든요. 넌 어떠니? 설계보다 맛이 덜해요. 설계 확실히 진했어. 맞아. 나는 좀 맛있는데? 너무 오래 담았나? 이거는 근데 내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게 한국인 입맛이라고 하면은 혼날 거 아니야 또. 제 주관적인 한국인 취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없는 수산물들이 왜 우리나라에 없는지 알았어. 맛이 없어서. 맛이 없어요? 이거 별론데 나는? 뭔가 좀 부족해 맛이. 원래 부족한 맛이에요. 이게? 살이 차있잖아. 너 이거랑 먹어. 꽃게랑 있으면 뭐 먹을 건데? 난 이거 많이 먹어. 꽃게도 다리 잘 안 먹잖아요. 그래? 이거 좀 사치스러운 발언인가? 꽃게 다리는 안 먹습니다. 비단멍게가 괜히 비단멍게가 아니야 이게. 멍게인데 비단이야. 멍게인데 비단이야. 그 먹을 시간에 몸통을 하나 더 먹어야지. 다음에 이렇게 합체는 요렇게 생긴 친구예요. 오, 내 뿔이 없네 지금. 그지? 뿔 이렇게 잘렸어 이렇게. 아 뭔가 새끼와 엄마 새끼. 아니 이거 한준아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와 새끼. 뭐야? 얘는 되게 부드럽네. 뭔가 살에 맛이 없어. 달달한 맛 나는데? 얘 지금 혀가 어떻게 됐나? 좀 찍어먹으면 좀 나아요? 이게 중국에서 자주 먹는 흑식초에다가 그러니까 고추기름이랑 간장이랑 섞어가지고 만든 소스인데 근데 고추기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히 끝맛을 잡아줘. 가격이나 그 맛이나 살은 일단 좀 차 있긴 한데 가격이나 맛을 봤을 때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파마션생 좀 비싼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잘 못 먹는 애들이니까 상해 여행 와서 정도는 경험삼아 한 번쯤 먹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파마션생으로도 먹을 수 있으니까 건강에 좋나? 나 이거 왜 먹는지 모르겠어. 네. 비단 몽개 씨는 먹을 수 있겠죠. 저 같은 서민은 못 먹습니다 이런 거. 자 다시 하나 둘 셋.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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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 하나씩. 따고.
비글? 양거. 아까 아니지, 이 사람 여잔데. 몰라. 别的不要你们是韩国的吗是韩国的啊挺好的挺好的你们是韩国的吗是韩国的啊挺好的挺好的你们是韩国的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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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是韩
걸 주니까 뭔가 속이 더 편하다, 사랑한 거보다는. 고기를 뭐라 하지? 고기 다신 거? 소, 소. 소야? 소고기 다신 거. 만두소, 만두소. 아, 만두소. 얘는 안에 새우가 들어가 있고요. 계속. 겉은 좀 바삭바삭해요. 근데 속에 육즙이 가득, 겉바속촉. 이거는 오리 선지예요. 당면이 근데 우리나라 당면이랑 좀 다르게 그 라면같이 꼬불꼬불해. 너무 맛나? 그냥 호로록 먹어요, 호로록. 되게 쫄깃쫄깃한데 국물이 좀 시큼해요, 시큼. 사실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코스모 입맛에는? 안 맞아요. 오장육부가 튼튼해지는 맛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 아파. 자, 빨리 화장실 좀 찾아줘요. 끝난 건가? 벌써 수우 녹은 거. 잘하고 진짜. 뭐 또 더 쳐야 돼 이러고? 아무 무관심 개쩔었다. 너무 너무나 창피하다 이거.